안녕하세요, 파란입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영상을 킨 이유는 어제 제가 갑자기 또 여행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지금 시간 있을 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주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3박 4일 갔다 올 거고요. 오늘 급하게 그리고 내일 여행 떠나기 전에 일정들을 좀 짜고 그렇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좀 급하게 진짜로 가는 거라 많이 준비도 안 돼 있고 미숙하기는 한데 또 그만의 즉흥적인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호주에서 귀국하고 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건데 너무 설레입니다. 일단 코로나가 정말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루에 좀 여러 번 갈아서 끼워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두둑히 챙겨가서 안전하게 조심히 다녀올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란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주도 가는 날이고요. 공항으로 바로 갈 것 같아요. 여름이다 보니까 짐이 많이 가볍네요. 그러면 이따가 공항에서 봐요. 안녕. 지금 늦어서 빨리 가야 돼요. 제가 5일까지 묵게 될 숙소입니다. 오, 깔끔한데? 이게 화장실이 따로 있고 샤워하는 공간이 따로 있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나서 좀 뒹굴뒹굴 하다가 편의점 앞에 있어가지고 가서 편의점 샌드위치랑 삼각김밥이랑 청귤 사이다가 있더라고요. 이거 사서 왔습니다. 카페에 가고 싶은데 빈속으로 커피 먹기가 좀 그래서 커피 먹기 전에 간단하게 좀 달래놓고 며칠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애월로 바로 출발할 거고요. 날씨 상태는 아직까지는 아주 최상입니다. 보시면 날씨가 보이시나요? 일단은 다녀올 거고요. 애월로 갑니다. 가는 길이 좀 멀어서 가는 길에 카페 갈 곳이랑 그런 데 좀 알아보려고 해요. 또 애월에서 만나요. 안녕.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다 주변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머리가 다 떡졌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커피 한잔 그냥 아무 데서나 하면서 다음 지역으로 어디 갈지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 계속 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일단 계속 걷다가 카페들이 전부 너무 인싸 카페라서 좀 정신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사람의 인적이 없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가 결정한 카페는 여기입니다. 애월 1840이라는 카페고 안녕하세요. 거기서 커피 급하게 마시고 나왔고요. 또 한번 가보고 싶은 카페가 있어서 근처에 있길래 바로 왔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가보고 싶었던 카페는 여기가 라떼가 맛있다고 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맛있어. 라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회 먹으려고 하나로마트에 왔습니다. 아니 하나로마트 횟감이 되게 좋다고 저도 이제 소문소문에서 들어가지고 마침 숙소 근처에 하나로마트 있어서 왔습니다. 여기는 하나로마트 노영점이에요. 제법 크지요? 일단은 가서 횟감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네, 회 샀습니다. 괜찮죠? 네, 택시가 잘 안 잡혀가지고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데 서두르겠습니다. 오늘은 저 트위치 방송을 핸드폰으로 잠깐 할 거라서 이거 먹으면서 사람들이랑 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연어 15,000원 치고 엄청 양도 괜찮은 것 같고 싱싱합니다. 다행히 막 그렇게 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한라산이랑 연어 회. 맛있겠죠? 아우 이 시려. 진짜로 역시 마감 세일이 좋다니까 대형마트는. 안녕하세요. 조금 일찍 일어났네요 오늘도. 아직 오늘 어디 갈지 계획을 안 짜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오늘은 좀 일정을 일찍 시작해서 여러 군데 있다가 올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너무 멀어요. 터미널에서 버스 탔어요. 저는 보이나? 여기에 갈 거예요. 장거리라서 저는 한숨 자겠습니다. 와, 근데 오늘 햇빛 없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 새소리 들리세요? 더운데 기분 되게 좋아요. 너무 더워서 셔츠를 잠깐 벗었습니다. 수국밭. 버스는 211번이나 212번 성당마을 다 갑니다. 제주시 방향으로. 네, 참고하시고요. 자, 내리실 때 가방 다 챙겨주세요. 오늘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는 매장의 루프탑이고, 쭉 보시면 이렇게 들판이 펼쳐져 있답니다. 예쁘죠? 라또 커피. 이녹 사장님 내 카페에 매번 간다고 했는데 청주에 도저히 갈 엄두가 안 나서. 거기 먹으러 왔어요. 숙성도 어때요? 숙성도. 지금 내가 좀 많이 잡혔어요. 이게 라면이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신기하다. 올리브유는 처음 들어봐. 아, 올리브유 넣는 거는 원래 올리브유 한 많이는. 나도 이 조합은 좀 되게 신기해. 와사비나 멜초 같은 경우는 원래 흔하니까. 아, 맞아요. 네. 너무 이상하게 매력 피부를 주더라고. 난 지금 이거 엉덩이 조사리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뒤로 펼쳐있다 뭐. 눌러봐. 뭐예요? 이건이야. 눌러요. 네. 미친이야. 안녕하세요. 네. 진탕이 먹을까? 그럼 여기가 고기인가 보네. 잠깐만. 한번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괜찮죠? 네, 맛있네요. 저도 오랜만에 먹네요, 되게. 와, 진짜 오이 맛 나네. 제주 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전복 솥밥? 돌솥밥? 네, 이거 먹을 거예요. 배고파요. 11시에 오픈이라서 지금 56분이거든요. 오픈부터 손님으로 가면 좀 죄송하긴 한데 너무 배고파서 기대가 너무 됩니다. 오랜만에 제주도스러운 음식을 먹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신다리. 신다리라 해가지고요. 네. 몸에 좋은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와, 진짜 기회 되시면.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주시라서 그렇게 접근성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맛있고 제주도에 온 느낌이에요. 진짜로. 여기는 스위치 커피바라는 곳이고요. 먹었던 곳 거기 근처예요.
안녕하세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머리 좀 자르려고요. 갑자기 왔어요. 너무 급하게 잘랐나? 머리를? 훨씬 가볍네요. 이 중간에 나무가 있어. 저 이제 제주도 곧 떠납니다. 아예 저녁 사 먹고 이제 공항으로 바로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짜 더웠고 진짜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봐요.